여기는 포장 라인인가 봐요? 네, 여기 이제 포장하러 온 겁니다. 근데 저 안에 저기 뭐라 약간을 제가 또 수분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뭐 이걸 오크통이라고 그러죠? 예예. 예. 오크통. 오크통. 여기는 이제 뭐 와인을 보관하고. 어. 네. 온도가 몇 도 정도 유지가 되나요? 온도 한 10도 정도 해놨어요. 아, 10도 정도? 네, 10도. 10도 정도. 아, 10도예요? 10도. 느낌에는 영하 같은데? 근데 이게 상대적이라 바깥에가 온도가 높으면 좀 더 차게 느껴요. 아, 차게 느껴요. 아. 바깥 공기가 차면 이게 더 따뜻해요. 그러면 이 통은 뭐라고? 이거 오크통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무슨 통이에요? 이제 스텐 용기라고 하죠. 스텐 용기. 이게 전부 몇 개예요? 이게 이제 전부 다 술을 담을 수 있는 게 뭐 한 60톤. 60톤. 담을 수 있는 공간이. 그러면 와인병으로는 몇 개나 나올까요, 이거? 10톤 같으면. 저기 뭐 750ml 같은 경우는 뭐 한 13,000병. 13,000병. 와, 엄청납니다. 10만 병 여기 뭐 3,000원 이렇게 같이 하면 10만 명 정도. 네. 10만 명 정도. 네. 또 공간이 이렇게 나도 또 있는데 어떤 용기만 여기 관광 투어하는 관광객도 오셨네요? 예. 네, 어디서 오셨어요? 평택에서 왔어요. 평택에서 지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반갑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포장 라인인가봐요? 예, 여기 이제 그 술을 이제 저기에 탱크 있는 술을 이제 요가를 해가지고 탱크에 담아서 한번 열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아니요, 손 지금 작업 그 술을 받는 아니 빈정이 빈통이에요. 지금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타이밍이 아니라서. 네. 여기 이제 그 병을 다 병입기입니다. 이제 병에다 주입하는 거. 네, 주입을 한 다음에. 주입한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캡.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우리 콜코로 이제 사용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들이 만든 술은 이제 보통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드시기 때문에. 그 콜코는 따기 엄청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 캡으로. 그러니까 이거 알루미늄 캡으로 이제 바뀌었구나. 아, 알루미늄 캡으로 바뀌었구나. 예. 코르크가 좀 불편한 게 있더라고. 이게 한번 제대로 안 빠지면은 예, 예. 박혀가지고 뺄 수가 없어. 많이 불편하고. 응. 또 이제 지금 그 신세계 와인, 구세계 와인, 뭐 신세계 와인, 구세계 와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신세계 와인은 이제 뭐 칠레나 미국, 호주 같은 뭐 신세계 와인 쪽에는 거의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요. 이제 전통적인 뭐 이탈리아나 이제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콜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저희들이 만든 술은 일반적인 그 고객들이 많이 드시기 때문에 딱 어려워해서 이렇게 그 알루미늄 캡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일단 이제 그 일하는 공정도 쉽고 그렇기도 하고 또 먹다 남으면 또 담글 수도 있고. 아, 밀폐도 잘 되고. 예,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이제 그 라벨 냉기. 아직은 뭐 라인이 돼서 하는 거는 공간이 뭐 아직도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제 이쪽 병을 일단은 제가 약간 시공을 좀 보여드릴까요? 요거는 이제 여기다 좀 돌리면 넣어서 자동으로 감춰. 자동 라벨 냉기기네. 네, 그러니까 반자동인데 엄청 쉽죠. 이게 뭐 한 5년 전만 해도 거의 손으로 붙였는데. 그러니까 손으로 붙일 거를 기계로 자동화하니까 정말 예, 아주 쉽고 편해졌네요. 예, 그렇게. 그러시구나. 예. 아이고. 그러니까 예. 이제 요거는 조직에 이제 이거 한국 우리나라 좀 이걸 만드는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이거 특이합니다. 여기 이제 병이 특이합니다, 아주. 여기 지금 그 하이힐 예, 구두 모양. 예. 구두 모양으로 이렇게 하이힐 모양으로. 지금 이제 여기 뭐 인터넷에 아주 핫하게 엄청 잘. 정말 정말 색깔도 예. 핫하네요. 예, 아주 예뻐요. 레드로. 좋아하시고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는. 아니, 영어 노래에 그런 노래 있는 거 아세요? 빨간 구두. 오기택의 빨간 구두 아가씨. 신데렐라. 혼자서 가네. 신데렐라 구두. 이거를 여자친구한테 선물하면은
여자친구를 신데렐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이게 이제 그 제가 2014년도에 프랑스에 이제 그 연수를 받았었는데 거기에 그 이게 이런 빈병을 이게 이제 작년에 이 병을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병입을 해서 이제 그 이제 온라인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선물료 가격은 뭐 일반 와인병보다 비싸기는 한데 이 병 자체가 엄청 비싸고 이걸 사용을 하더라도 이제 먹고 나서도 그다음 뭐 잘 뒤피로 좀 놔둬도 좋아하십니다. 아주 정말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예.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예. 여기 요거 다 있는 상품. 그건 또 아니요 요순단이 말씀. 어 요게 뭐 이게 여러 단위네요? 몇 단위라고 그래야 되나? 4단위인데, 네. 외국에도 이런 비슷한, 이제, 뭐, 그, 와인이 있기는 한데, 요거는 이제, 그, 항아리처럼, 이제, 항아리처럼 있네. 만드는 거예요. 각각하게 떨어지는. 떨어지는구나. 진짜 아이디어. 아이디어다, 이거. 인기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소비자들은 이제, 뭐, 좋은데, 만드는 입장에서는. 공장이 뭐, 손이 많이 가네. 그 750ml 큰 거 한 병 만드는 거나 이게 네 배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하나하나 그렇지, 이게 수작업으로 뭘 아주 수작업을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니까 수작업이라 좀, 좀 공이 많이 가야겠다. 예, 예. 공이 많이 그럼 저기 여보 정말 피부가 너무 고소해. 와인 먹고 이렇게 이뻐지셨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사모님. 아니에요. 왜 이렇게 얼굴을 감춰. 여보 미인이세요. 이쁜 얼굴을 감춰. 그래 이쁜 얼굴을. 아들? 아들! 아닌가? 직원이요? 아들은 아들은 삼성병원에 있어 서울. 아, 그래. 요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요거. 아 저희 이제 그 아니 그 여섯 병짜리 없어? 내놓은 거 없어? 수많은 저기 뭐야 그 고객들한테 이제 온라인에 이제 인터넷 판매하고 이제 택배를 보낼 때에 그 많은 분에 하나 빠져없이 그걸 보내드립니다. 여기 뭐냐면 이제 사탕하고 큐브로. 아 사탕하고 큐브로. 이게 이제 큐브. 와인이 따를 때에 병 구조가 좀 한번 떨어지게 돼 있죠. 한 바구지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이걸 꽂아가지고 따르면 이제 흐르지 않고요. 또 이제 그걸 막을 수도 있고 해서 이제 보내드립니다. 고객 사은품으로 이렇게 만드셨네. 예예 예, 예, 사은품으로. 아이고 그냥 마음 씀씀이가 그냥 보통이 아니십니다. 이 고객들한테 고객들한 배려가 손이 많이 손이 예, 많이 가는데 하여튼 고객들은 좋아하겠어요 이렇게. 이거 선물 세트. 근데 저희 그 여섯 가지 와인을 작은 용기에 이제 담아서 이제 그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엄청 많이 나가요. 이게 일단은 여기 가격대가 뭐 36,000원인가 그런데. 저렴하네. 그리고 이거 하나만 사면 이제 뭐 저기 와이너리에 이제 뭐 제일 잘 나가는 술들을 다 맛보는 거네. 모아놔서 이제 뭐 하나씩 말아먹기도 좋고 이게 이제 또 뭐 오픈도 이제 심어서 이게 이제 플라스틱인데 접병 소재 그러니까 고급 소재로 만들었는데 예, 이건 이렇게 따서 이거 이걸 잔으로 활용해도 되고 이거 따라서 드시고 그냥 이렇게 뭐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 아이 굿 아이디어맨 이게 지금 뭐 그 온라인에 이게 무슨 맛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미지 보고 사고 그렇지 그 후기나 이런 거 보고 사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아주 조정을 덜해야지 예, 이게 그 판매가 이루어지거든요. 그 우리 저기 판매나 온라인 쪽에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안 실장이 맡아서 하는데 아주 뭐 잘해요. 잘해서 그러니까 따님을 잘 둬가지고 예. 어제 삼성병원에 있는 아들도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뭐 직장이 괜찮을까 생각이 없어. 이 전쟁을 빌어오고 있지. 그래. 그리고 이제 저 밑에 지하실에 또 이제 보물창고가 또 있어요. 보물창고가 있고. 네. 지하실에 정말 보물창고가 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여기 숨어 있어요. 따라오세요. 지하 보물창고에. 여기가 이제 저희 와인을 다 설명도 하고 판매는 이제 이렇게. 아 사세히 설명 다 해놨네. 로즈 스위트 뭐 이렇게 미소. 그 이제 와인을 이제 좀 설명을 하면
여기 이제 지금 그 우리 딸아이 이제 그 결혼 기념으로 만드는 이제 결혼 기념으로 원래 이제 여기 이제 그 자두 와인이 자두 와인. 자두. 예, 이건 이제 원래 그래서 이제 웨딩이라고 짓고요. 그래서 이제 과실주가 웨딩. 되겠네. 예, 사태부터 웨딩이라고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두 와인인데. 근데 결혼식 때 이제 그 예식장에서 이벤트 그러니까 와인 시험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딸하고 이제 사위 이제 사진 이제 모델을 또 사라고 딸하고 사위를 예, 모델로. 그 요게 이제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뭐 보면 다 그렇게 적어 놨어요. 딸을 위해서 만든 술이라. 요게 이제 우리 딸 얼굴입니다. 왜? 이게 그냥 요거 이제 여기 그냥 보면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여기 왼쪽이 손이고 얼굴이잖아요. 아, 딸님 얼굴을 따서 이렇게 또. 그렇죠. 이게 그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여식을 해도 식사 대접을 못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어떻게 알고 이제 우리 딸 결혼하는데 승부한다고 그런 질문도 많이 있더라. 아 이거 딸이 큰 역할을 합니다. 예. 정말 그 아이디어가 번쩍입니다. 여기다 아까 나왔던 또 하이힐도 예. 와인, 와인. 요거는 이제 지금 이제 그 출시 예정인데 제가 원래 이제 빨간 바지를 오늘 지금 작업 중이라 이제 그 뭐 일반 옷을 입었는데 원래 이제 행사나 뭐 시상식 때 무조건 빨간 바지 입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래. 사람들이 이제 그 저 사또 미소는 이제 그 레드 팬츠라고 그 예 그 머릿속에 있어서 그 와인 이름을 레드 팬츠를 만들었어요. 샤또 미소 레드 팬츠라고. 진짜 레드 팬츠 브랜드로 만들었네. 네, 네. 레드 팬츠. 네. 그리고 요거는 영동이 이제 레인보우 영동인데. 그러니까 오다 보니까 레인보우 다리가 있더라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영동이 이제 다양한 과일도 많고 그래서 일곱 가지 과일을 갖다가 블렌딩해서 만든 술이 이제 샤또미소 레인보우. 아이고, 아이고. 예, 예.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인기가 짱입니다. 예, 이거 뭐 대박 나겠습니다. 대박 나겠어요. 자, 지하에 또 비밀창고가 있답니다. 비밀창고로 오세요. 자, 비밀창고 따라오세요. 비밀창고. 지금 됐는데 입구에서 여기 입구에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지. 네. 여기 됐? 와이파이 여기 됐네. 여기가 이제 그 지하 숙성 공간이고요. 여기 이제 뭐 와이파이가 잘 안 터져서 들어갈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제 뭐. 그 프랑스산 오크통이나 뭐 유럽산 오크통, 뭐 미국산 오크통을 다서 거기다가 이제 그 브랜디를 담아가지고 이제 숙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그 이게 온도 자연 온도로 이제 그 그냥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만든 지가 오래됐고 여기 이제 가격이 높은 그런 술류만 보관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음도 같이 하나요? 예, 시음도 하고 그래도 왼쪽에 있는 지금 스파클링 만드는 전통적인 전통주 또 이제 있고 이렇게 하는 네, 여기서 시음도 하고 또 저장도 하고 예. 오크통에 저장도 하고 보통 오크통이 저게 몇 년 산으로 봐야 돼? 이렇게. 오크통은 저게 이제 225리터인데 저게 저게 사실은 뭐 모든 술을 다 넣고 싶어도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저게 이제 뭐, 그 프렌치, 저기 프랑스산 같은 거는 보통 한 2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엄청 비싼 거죠. 일반 스텐 용기 250만 원 같으면은 뭐 한 1.5톤짜리를 뭐 살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건 또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한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하면 또 그 향이 좀 많이 우러나와서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제 기능을 약간 뭐 발휘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고 다른 용도로 이제 활용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할 수가 아직까지 저희가 뭐 그 큰 뭐 큰 기업형 와이너리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거는 그 증류도 같은 경우는 또 뭐 좋은 술을 만들려면 가격이 높더라도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를 무슨 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이제 그 지하 숙성실이라고 하면 아 되죠. 숙성실 예, 예. 어, 와인을 숙성하는 곳 원래 좀 뭐 까부라고 하죠 예. 그거는 그 노래 그 바람이란 노래 들어봤잖아요 예. 노사연이 부른 거 예, 예. 인생은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가는 거라고요 익어가지 포도처럼 익어 포도는 어때요 오래될수록 그, 예, 예. 숙성이 잘 돼가지고 맛도 좋고 어 값이 많이 나가죠. 그래서 포도주처럼. 근데 이제 뭐 그거 맞는 말이고요. 이제 뭐 오랫동안 숙성하려면 또 이제 와인 자체가 이제 베이스가 이제 좋은 술로 술이 돼야 이제 일단 보관할 수가 이제 있고. 근데 이제 저 같은 이제 뭐 특별한 술 같은 경우는 뭐 레드 펜치 같은 경우는 그 15도입니다. 와인. 세계적으로 15도짜리 와인이 없을 텐데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특별하게 만들어서 그걸 이제 한 3, 4년 뭐 내가 볼 때는 그거를 한 뭐 10년까지 놔둬도 괜찮을 수 있게 만들어갖고 이제 그것들 숙성하는 중이에요. 명주가 탄생하겠습니다. 명주. 네, 네. 어. 그리고 이제 또 그 아이스 와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국에서 가장 비싸서 한 병에 12만 원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 많이 비싼 포도, 샤인머스켓하고, 또 그 청순하는 포도로 이제 농축을 시켜서 좀 달콤한 아이스 와인을 만들었는데, 이 와인은 대회 품평에 나가기 하면 항상 1등입니다. 오, 멋집니다, 멋집니다. 아, 진짜 맛있고. 멋집니다. 짱짱짱! 아이고, 이제 숙성실도 받고, 예. 아, 오늘 참 여러 가지 많은 체험을 하고 와인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예. 예. 어디서 인사 한번 할까요? 하여튼 저 감사. 여기서입니다. 예. 예.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텔레비전 보니까 부자 농부로 통하던데. 예. 연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매출 뭐 한 10억 이상 될 겁니다. 10억 이상 되고 순익은? 순익은 이게 이 술은 농산물하고 달라서 이게 뭐 그 세금 부분이 뭐 주세라든지 아 주세 주류세가 있구나 제가 볼 때는 매출에 한 15 내지 20% 정도 생각하면 될 거다 그럼 얼마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거는 뭐 그것까지 딱 이해 아니 우리 구독자님이 궁금할 것 같아 알아서 생각해 그러니까 원 매출 10억인데 순익은 15% 정도 된다 뭐, 아 엄청나네 엄청나네 네. 예. 자, 오늘 여기 어떻게 오셨는데, 어떻게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와인의 명소. 와인의 명소. 미소에 반합니다. 미소에 반합니다. 네, 와인 맛보니까 어때요? 어땠어요? 너무 새콤달콤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네. 그래. 여기 또 우리 선생님 오셨는데, 어때요? 네. 여기 와보니까 어떤가요? 너무 멋지고요. 네. 구경거리도 좋고 네. 관광에 아주 그냥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와인 맛보니까 어때요? 맛도 너무 좋습니다. 그냥 뿅 가겠습니다. 네, 무병장수 하실 것 같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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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입니다. 네, 최고예요. 최고. 최고. 정 선생님 와인 잠깐만 어때요? 와인 맛보시니까 어떤가요? 너무 좋아요. 여기 꼭 오세요. 여기 안 오면 안 돼. 여기 영동이에요. 네. 영동 갔다 오면서 오세요. 너무 많습니다. 네. 사장님 어디 가셨나? 사장님? 어디? 사장님 마무리 인사. 마무리 인사. 마무리 인사. 마무리 인사 이제 여기 사또 미소에서 거기서 이제 마무리. 예. 예. 감사합니다. 한국 와인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할 거고요. 뭔가는 제가 볼 때는 이 한국 와인 것이 그 소비자한테 알게 된 계기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하셔서 앞으로 희망이 있고 열심히 그 한국 와인을 잘 만들어서 그 세계로 수출하는 뭐 많은 양을 수출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또미소 자 사또미소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사또미소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멋졌어.